스포넌트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오진수로서 오진수로 1111 이렇게 다섯 개의 일로 연결되어 있는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1은 여기 있는 1이고 두 번째 1은 5고 세 번째는 25였잖아요. 25는 5 곱하기 5죠. 5 곱하기 5를 5의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. 위에다가 숫자 1을 적어주는 거예요. 이거는 5를 두 번 곱한다 말입니다. 이 녀석은 125였죠. 125는 5를 세 번 곱한 거예요. 5 곱하기 5 곱하기 5. 그래서 5의 세제곱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. 이 녀석은 5를 네 번 곱해주는 거죠.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. 이렇게 해서 5의 네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익스포넌트라고 표현을 합니다. 한국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지수라고 해요. 지수. 그렇죠? 꼭 사람 이름 같죠? 지수.